오늘 강원도 교육청에 대한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KBS가 보도한 전자칠판 보급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강원도 교육청이 감사를 자청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처음 계획과 달리 보급 대상에 유치원이 들어가고 이례적인 제품 구입 조건까지 생기면서 논란이 커진 전자칠판 보급 사업. 158억여 원의 대규모 사업 과정이 문제투성이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집니다. 먼저 보급 대상에 강원도 의회와 협의도 없이 왜 유치원이 포함됐냐고 따져 묻습니다. 처음 만들 때 이 유치원이 안 들어갔죠? 내부적으로요. 내부적으로 누가 잘했습니까? 그 협력관실하고 협의 과정에서. 유치원 보급의 타당성이 낮은데도 현장 의견 수렴도 없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주가됐던 건지 아니면 교육청 내에서의 목소리가 주가됐던 것인지 뭐 이건 어느 쪽입니까? 의견은 현장 의견에 대해서는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업부서가 아닌 정책협력관실이 이례적인 조건을 단 경위에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릅니다. 추가되면서 그것도 또 사용해서 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유치원을 집어넣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의혹이 생겼고. 이에 대해 정책협력관은 우수한 제품을 구입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우수 조달 제품을 권장했던 것입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이 권장이지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신경호 교육감의 뜻이 반영된 거라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감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교육감님. 신경호 교육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또 전자칠판 보급 사업과 관련한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며 강원도 교육청이 의혹 해소를 위해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스스로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